안녕하세요, 여러분. 그리세입니다. 오늘은 12월 1일이에요. 벌써 올해가 다 가고 있어요. 날씨가 정말 너무 추워요. 영하 7도라고 하네요. 제가 지금 너무 추워서 작업실에 히터를 틀어놨거든요. 좀 잉 하는 소리가 들릴 수 있어요. 불편하셔도 참으세요. 저는 오늘 제가 안 써본 재료를 가지고 좀 그림을 해보려고 해요. 저는 사실 캔버스를 다양하게, 크기도 그렇고 종류도 다양하게 써봤는데도 불구하고 이 블랙으로 되어 있는 캔버스는 써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궁금하기도 하고, 어떨지 제가 써보면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한번 써보고요. 붓이 어마무시하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또안 써본 붓이 있어서 하나 구입했거든요. 이거는 사선인데 이렇게 일직선이 아니라 이렇게 약간 동그란 붓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이용하면 굳이 막 세필, 뭐 평붓 이렇게 쓰지 않고도 요거 하나라도 얼마든지 작업을 할수 있겠다 싶어서 오늘은 이 제품으로 한번 다 그려볼게요. 바바라 제품이에요. 어떨지 저도 궁금하네요. 그리고 물감도 알파 신한 많이 쓰시잖아요. 그 물감 말고도 많이 써봤는데 사실 저는 이 실드라고 하는 제품은 써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 제품은 신한 알파에 비해서는 가격이 반가격이에요. 반 가격도 채안 되는 것 같아. 굉장히 저렴하더라고요. 그 전에 제가 사실 너무 저렴하니까 이게 괜찮을까 싶어서 좀안 쓰게 됐던 경향이 있는데 어떨지 또 궁금해요. 그래서 제가 이걸 세트를 사봤는데요. 세트 세개 있는 거다 쓰지 않고 기본 색만 이용해서 한번 해볼게요. 오늘 블랙이니까 제가 굳이 바탕 안 하고 여기 있는 프린트물이 있는데 요거를 한번 그려보려고 해요. 자, 앞에다 두고요. 우선 뜯어볼게요. 제가 그림할 때 그림이 자꾸 움직여서 좀 힘들었는데 제그 구독자분이 아랫부분에다가 고무를 받치면은 안 밀려요.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셔서, 고무면은 지우개도 되겠다 싶어서 오늘은 한번 지우개도 밑에다가 받치고 좀 해볼게요. 물감, 파레트는 뭐, 천이 되게 얇은 듯 하지만, 궁금하네요. 으자, 으자. 아이고. 아이고야, 빠져라. 짜자자, 빠졌고. 여러분, 이거에 대해서 용도를 물어보시는 분들이 간혹 계셔요. 이거는, 캔버스 틀이, 휘어지지 말라고 들어있는 거예요. 여기 사이에다가 이렇게 끼워서 쓰는데, 사실 이렇게 작은 거는요, 그렇게 뭐, 휘어지고 이러지 않아요? 캔버스가 여기가 조금 이렇게 들어갔다. 아주 고급지고 좋지는 않아요. 조금 삐뚤어 보이네. 자, 어쨌든 요거는 생략하고요. 일단 스케치를 좀 해봐야 되겠죠. 미숫가루 한 잔을 마시고요. 아침 대신에 저는 미숫가루를 대신하고 있어요. 자, 스케치를 해볼게요. 자, 저는
샤프로 스케치를 하는데요. 샤프가 굉장히 잘 보여요. 마치 은색빛처럼 스케치하기는 편하네요. 대략적인 스케치를 했고요. 색칠을 좀 해볼게요, 여러분. 밑에다가 칼로 지우개를 좀 잘라서 밑에 좀 받쳐볼게요, 여러분. 정말 잘안 밀리는지. 네 군데를 다 해야 하나? 자, 비슷한 크기로 네 개를 잘랐어요. 어떻게 맞히지? 위치가 어딘지 알아? 대충? 안 밀리나? 뭐 그렇지도 않은 것 같은데. 좀덜 밀릴 것 같기는 하고, 어쨌든 해봅시다. 자, 제가 오늘은 아주 기본 색만 가지고 할게요. 궁금하네요. 물감이 어떨지. 상태 나쁘지 않은데? 자, 검은색. 흰색. 흰색 나오는 거 보니까 좀 다른 물감에 비해서 알파하고 신한 기준이에요. 그거에 비해서 조금 소프트한 것 같아요. 청록색. 청록색은 짜니까 그냥 검은색 같이 보이네요. 청록색이 더 필요하겠다. 노란색. 빨간색. 해보겠습니다. 물감은 붓으로 직접 하면서 그냥. 아이고, 이거 그리기가 좀 불편하네. 약간 옆으로 가고, 시작해 볼게요. 이 붓이, 모가 조금 길어요. 좋은 점도 있고, 불편한 점도 있을 것 같은데. 어디부터 할까요? 빨간색부터 할까요? 섞어서. 빨간색 동백꽃이지만 밝은 부분은 조금 주황색을 만들어서 주황색이라기보다는 뭐 다홍색이죠? 거기에 조금 흰색을 섞어서 약간 밝은 색 먼저 칠해볼게요. 사선이라서 애매합니다. 제가 붓에 물을 이 붓을 뭐 어떻게 써야 돼? 별로 안 섞었는데 굉장히 부드러워요. 좀 묽어요. 다른 물감에 비해서. 사용이 이 파리 같은 거 그릴 때 원터치로 할때 쓰기 좋은 붓일 것 같은데요. 자, 일단 좀 밝은 부분을 칠해주고. 처음 쓰는 붓이라 오히려 불편해요. 불편해서 더 재밌네요. 이거는
이파리 이렇게 원터치를 이런 입 그릴 때 좋겠는데? 어쨌든 뭐 시작을 했으니 해봐야 되겠죠? 히터를 틀어놨더니 물감이 좀 건조가 좀 빨라요. 물고 확실히 묽어요. 물을 약간 섞었지만 그래도 좀 묽은 편이에요. 초보자분들이 쓰시기에 괜찮은 것 같아요. 가격대도 저렴하고. 조금 색을, 진한 색을 만들어 볼게요. 했던 색에다가 빨간색만 좀더 섞었어요. 노란색도 다 해주겠습니다. 위에다 마른 다음에 하는 게 편할 것 같아요. 그쵸? 쓰는 게좀 불편해요. 그라데이션은 어떻게 내지? 참 애매하네. 이제 빨간색하고 파란색을 살짝 섞어서 색을 조금 더 진한 색을 만들어 볼게요. 이제 조금 더 어두운 부분을 찾아줄게요. 티가 너무 안 나네. 조금 더 꽃이니까 너무 탁해지면 안 되는데 아크릴의 장점 얼마든지 고칠 수 있다는 거, 그쵸? 해볼게요. 안 마른 상태에서. 제가 쓰던 물감이 아니라서 조금 조절하는데 힘이 드네요. 이상해. 조절이 안 되니까 이상해. 그림 이제. 이제 막 시작하셔서 어려우신 분들이 이런 마음이시겠죠? 한 단계 더 이용하는 것. 블랙을 섞어도 되지만 우리가 아크릴 물감은 그 보색 계열을 섞어주면 색이 진해져요, 어두워져요. 그래서 검은색보다는 이렇게 빨간색에는 남색이라든지 파란색 계열을 섞으면은 조금 더 색이 진해져서 검은색보다는 더 예뻐요. 검은색 쓰면은 너무 너무 탁하더라고요. 자, 이렇게. 안 말라서 그 다음 단계가 잘 보이지는 않아요. 나중에 조금 더 만져주면 될것 같아요.
여기도 조금 더 있는데. 어두운 부분은 나중에 만지기로 하고, 이제 마르는 동안에 잎을 한번 해볼게요. 붓에 깨끗이 빨고, 노란색과 파란색을 섞어서 녹색 계열을 만들고, 최대한 프린트물하고 색을, 비슷한 색을 만들어 볼게요. 약간 색을 다운시키고, 흰색으로 조금 더 톤을 밝게 하고, 밝은 색 먼저 들어가려고 계산한 건데, 진한 색부터 들어가야 되겠어요. 마음이 바뀌었어. 자, 톤을 또 다운시켜주고, 이 정도 색이면 얼추 비슷해요. 일단 좀 구별을 좀 해줘야 될것 같아. 스케치가 잘 보이긴 하지만, 아이고야, 침범했다. 아이, 그냥 가자. 붓이 익숙치가 않아서, 근데 이것도 좋네요. 여러분들, 이제 처음 하시는 분들 마음을 좀 헤아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연필선이 일단은 안 보이게. 끝에 뾰족뾰족한 부분이 있지만 그거는 색이 조금 밝아서 나중에 해주고 일단은 안에를 주로 그 잎이 가지고 있는 색들로 칠해주고 있어요. 굳이 이 붓으로 할 생각을 했을까요? 이건 수채화할 때 적합한 붓이네요. 지금 보니까. 저는 아크릴을 하지만 수채화붓, 유화붓, 뭐 아크릴붓 전체 다 그냥 그때그때 그때에 맞는 붓을 선택해서 쓰거든요. 근데 이 붓은 아주 부드러운 아크릴을 하기에는 괜찮겠지만 좀 물감을 되직하게 한다든지 그러기에는 안 좋아요. 굉장히 붓이 부드러워서 또 탄력이 없어서 조금 불편해요. 그렇지만 또 익숙치 않은 게또 재밌기도 해요. 저는 칠해졌고 뒤에는 굉장히 진하고 어두워요. 붉은색으로. 정도 색으로. 어둠 속에 있는 거라서 형태가 정확하게 어떤지 명확하지는 않는데, 명확하지 않을 때는 어떻게 그리느냐? 명확하지 않게 그려야 돼요. 잘안 보이는 거를 잘 보이게 그리면 그게 어색한 거죠. 역시 붓이 불편해요. 너무 부드러워. 탄력이 없어서 불편해요. 대략 여기까지인 것 같고, 여기도 잎이 살짝 보여요. 여기 더 거의 안 보이는 수준인데? 검은색을 살짝 섞어서.
붓이 여러분 그냥 우리 둥근 붓, 평 붓, 그 정도가 역시 제일 편한 것 같아요, 여러분. 굳이 막 이런 모양 저런 모양 살 필요가 없는 것 같아. 하긴 꼭 필요한 그 특수 붓이 있기는 해요. 근데 일반 이런 그림 그릴 때는 그냥 기본 붓으로 하세요, 여러분. 아이고, 탄력 없어서 포기할까요, 여러분? 아유, 불편해 죽겠네. 그냥 한 번에 막할수 있는 거를 붓 때문에 엄청 고생하고 있어요. 검은색이라 막 색이 구별도 안 가고. 안 보여, 안 보여. 아이고. 자, 어쨌든, 끝까지 해야 되는데, 인내심이 별로 없어서. 이런 붓은 꽃의 수채화로 원터치 수채화 그릴 때, 이럴 때 하는 거를 추천합니다. 이건 좀 불편해요. 아이고, 갈라진다. 아침에 잠이 싹 깨네요. 붓 때문에. 자, 어디 보자. 이제 줄기를 좀 해볼까? 제 말이 없어지네. 붓이 불편해서 말이 없어져요. 제가 이거 끝나고 나서 오늘 병원 진료가 있어가지고 다녀와야 되거든요. 아침에 그림 그리는 건 정신 깨우기엔 딱 좋은 것 같아. 아고, 묻었다. 어떡하나? 걸레에 쓱. 괜한 짓을 한것 같아. 이 붓이 사고 나서 너무 궁금해서 아크릴을 하는데, 아크릴에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그냥 포기를 하고 일반 붓으로 해야 될것 같아. 너무 불편해요. 이걸로 계속 하다간 성질 버리겠어. 답답해. 아이고 답답해라. 여러분, 이 붓은 꽃을 그리거나 잎을 그릴 때 원터치 수채화라든지 꽃 모양 그리고 이럴 때 추천할게요. 그냥 이런 것들 그리기에는 적합하진 않은 것 같아요. 아크릴 하기에는. 아크릴 붓이 또 아니기도 하고요. 수채화 붓인데 보통 이제 포크아트라든지 뭐 그런 거 원터치
그런 거할때 주로 쓰더라고요. 자, 얘는 두고 제가 제 붓으로 해볼게요, 여러분. 답답해서 안 되겠어요. 자, 붓을 갖고 왔어요. 자, 그냥 일반 붓으로 할게요, 여러분. 아, 답답해. 자, 낱말은 내가 있으니까 왼쪽부터 검은색이 묻겠다. 이렇게 돌려놓고. 여기는 거의 빛이 안 들어와서 거의 안 보여요. 그래서 안 보이면 안 보이게 여러분들한텐 톤이 차이가 거의 안 보일 것 같아. 화면상으로는 저는 살짝 보이는데. 이렇게 해서 블랙하고 만나게. 그래도 살짝은 보이게 해줄까요? 끝에? 끝에만 살짝. 이 정도. 그다음 꽃을 좀 다듬어 볼게요. 아직도 바르면 안 풀리네. 확실히 좀 색이 묽어서 굳어지는 것도 좀 덜한 것 같아요. 근데 뭐 발색이 뛰어나고 이러진 않고. 자, 어쨌든 못하는 사람이 재료 탓하겠죠? 보자. 어쨌든 붓은 확실히 본인한테 맞는 붓으로 하는 게 최고야. 아, 조금 편해졌어요, 이제. 붓 가지러 가면서 미숫가루 마저 마시고 왔어요. 자, 아이고 편해라. 아이고 편해, 아이고 편해. 조금 밝은데도 미리 굳어지기 전에 해주겠습니다. 살짝씩. 이제 빨간색만으로. 어디 보자. 캔버스 자체가 검은색이다 보니까 색이 또더잘 올라가진 않아요. 잘 올라가지 않는다. 이 말이 아니라 좀 어쨌든 밑에가 검은색으로 있으니까 색이 한톤좀 죽겠죠? 요즘 눈이 좀 나빠져가지고 세밀한 데가 잘안 보여요. 자꾸 오늘 뭘 탓하네, 오늘. 이러면 안 되는데, 그쵸? 긍정 마인드. 이만큼이라도 보이는 게 어디야, 그쵸?
간단한 걸 이렇게 어렵게 그리고 있지. 대비를 좀 많이 줘야 될것 같아, 이제. 어떤 부분을 가감하게. 이 선인지, 이 선인지 구별이 잘안 가서, 구별이 안 가게 그러면. 힘을 내라, 힘을 내. 얘는 여긴데 왜 이렇게 그랬을까? 부분은 얼추 된것 같은데, 잎을 하기 전에 미리 이 노란 부분을 빨리 하고 싶어졌어요. 노란 부분을 해볼게요. 흰색이 굳어지고 있네. 하다가 물감이 굳으면요, 여러분, 이렇게 물 스프레이로 한번 가볍게 뿌려주세요. 그러면 건조 속도를 조금 늦출 수가 있어요. 노란색을 조금 밝게 해서 섞어야 되겠다. 다운 시켜줄게요, 색을. 거의 흰색에 가까운 노란색인데? 자, 이 정도. 더. 이 정도. 그야말로 그냥 그려봅시다. 한이 정도. 있고 이렇게 모아져 있어요. 끝에는 살짝 더 흐려져야 좋은데 조금 남은 걸로 살살 칠해서 조금 더 진한 색으로 이렇게 색으로 앞부분만. 자, 그다음에 물을 완전히 빼서 그냥 노란색으로만. 어차피 이게 너무 소프트해서 섞으면 안 돼요. 자, 콕콕콕 찍어주세요. 끝에 부분은 색을 조금만 죽여줘야 되겠죠?
재료가 바뀌니까 뭔가 어색해. 뭔가 불편해. 자, 이렇게. 물거라. 이렇게 물거도 되나? 너무 묽은데? 물을 뿌려서 더 해.
검은색 캔버스에 하니까 그냥 이렇게 꽃한 송이만 그려도 예쁘죠? 저도 처음 써봤는데 표면이 매끄러운 편이고요. 젤소 칠 없이 바로 그냥 이렇게 아크릴이 칠해도 괜찮은 것 같아요. 예뻐요. 가격도 저렴하고요. 초보분들 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실드 물감도 다른 물감에 비해서 좀 묽은 편이긴 하지만 연습하면서 쓰기에 더없이 좋은 재료 같고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여러분. 저는 오늘 이제 병원 다녀올 시간이 다돼 가서요. 다음에 더 좋은 작품으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